그대로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게다가 냉장고에서 나오는 반찬들을 보니 한상 거하게 차릴 작정인가 보다. 설거지 를 어저께 그냥 안 하고 그냥 주무셨대? 어휴, 피곤해가지고 뭐지. 매니저로서 늘 뒷바라지만 하더니 주방에서도 그렇다. 어느새 밥이 완성됐다. 이렇게 잔잔잔하고요. 행복하다 그러면 오반가? 좀, 작은 행복을 느껴요. 이런 거 있고. 이 집에 또 다른 동거남 박경진 씨. 무슨 따지니까.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이모 꼭 이렇게 나가놓고. 꼬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안 돼, 안 돼. 마지막에, 야, 니가 들어온 거 아니었어? 어? 니가 들어왔잖아. 내가 들어온 게 난데 문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야, 나는 그냥. 아, 들어왔으면 니가 갚든가, 그럼. 그치. 왜 맨날 내 탓이야? 웬만한 여자도 울고 갈 만큼 꼼꼼하고 깔끔한 남자다. 밑에 막 떨어지면 이제 밑에 바탕에다 떨어집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개성을 지닌 세 남자가 함께 사는 공간. 범학 씨는 6개월 전 매니저 재우 씨와 함께 이 집으로 들어왔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야, 일식, 이것까지 하면 일식 11차냐, 일식 11차. 간장까지 치는 거야, 간장까지? 간장까지 어디서? 이거 빼도 일식 10천. 아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니, 저런 돈이 내가 나온 것 같은데, 임신. 이렇게 해봤자, 이게 뭐 좋단 얘기도 못했고. 이게 좋단 얘기야, 우리는 거지. 아, 그치. 좋단 얘기야. 못 떴고. 가는 맞네. 가는 맞네. 최고 칭찬이야, 가는 맞네가. 최고 칭찬. 무서운 칭찬자들. 다섯 밖에 했어요, 형님? 그렇죠. 아들들한테. 아빠, 엄마.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신인 가수들을 발굴해 키우는 일을 하는 기획사 사장 경진 씨는 범학 씨와 재우 씨에게 과감히 투자를 했다. 유명 배우들의 매니저를 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재우 씨는 범학 씨와 함께 재기를 꿈꾸고 있는 중. 지금은 이곳에서 합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공해서 독립해 나가는 것이 소망이다. 자꾸 옆으로 가지 마. 뭐 하나 대충 넘어가는 법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경진 씨가 범학 씨와 재우 씨에게 기대를 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생짜를 데리고 뭔가를 해나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범학 형에게는 그런 과거,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고 또 그런 그 못지않게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단한 배우들과 같이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재우 형한테는 있고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아마 다시 한번 그런 좀 대단한 결과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고교 시절엔 유명한 투수였던 재우 씨.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고 사업 실패까지 이런저런 굴곡이 많았다. 우리가 철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출할 때 입는 거는 자기가 또 다려 입고 저는 제가 지금 다리는 거는 무대에 오늘 방송할 거예요. 일상에선 오래 알고 지낸 형 아우지만 일할 땐 가수와 매니저다. 바지를 내가 가지고 차에 실어. 어우, 셋 다 쏘쳐야 되겠는데. 아, 왜 그래. 오우, 역시. 땡큐베리 감사. 저기 다리 입어야 돼. 입고 나가. 입고 나갈게. 나를 그럼 씻고 미용실에서 만나. 명색이 연예인인데도 이범학 씨의 옷장하는 단출하기만 하다. 웬만한 사람보다도 옷이 없다. 그냥 촌스러워서 옷을 좀 살지도 모르고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그가 아끼는 보물 1호는 전성기 때 팬이 그려준 그림. 골든컵을 거머쥔 신인 돌풍이. 91년 가요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범학 씨는 한 가요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휩쓸었다.